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여 분 시간 동안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코너고 개인투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초강의인데 기초강의 중에서 조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분할 매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매의 매도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합시다.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매. 분할 매매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분할 매매의 개념과 활용. 일단 분할 매매가 무엇인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분할 매매는 뭐예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어떤 타이밍에 해야 적절할지, 어떤 시장에서 분할 매매를 해야 될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주식을 사는데 내가 한 주씩 산다고, 열 주씩 산다고, 100주 한 번에 산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수익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살까? 나눠 살까 말까? 요것도 중요하죠.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분할 매매란 뭘까요? 주식 매수 및 매도 시 매수 혹은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세 차례일 수도 있고 네 차례일 수도 있고 열 차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함께 이르는 개념이고요. 매수와 매도 시점의 분산으로 뭘 관리해요?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하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다? 네, 분할 매매입니다. 자, 분할 매매를 그럼 어느 때 해야 유리할까? 자, 첫 번째, 시장과 종목 변동성이 클 때.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위든 아래든 등락이 엄청나게 클 때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가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내가 뭐 생업에 종사해서 일을 해서 주가를 자주 못 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봐. 네, 이럴 때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눠서 사거나 나눠서 판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중장기 가치주를 매수할 때. 중장기 가치주를 매수할 때는 워렌 버핏처럼 투자 기간을 길게 잡을 거잖아요.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잡을 거니까. 그러면 하락할 때마다 그냥 모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괄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여기서 한 1, 20%가 쫙 빠져버리면 이게 회복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리고 빠져버렸을 때 더 살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가치주를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네 번째, 손절을 최소화한 매매를 하고자 할 때. 그죠?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나눠서 사야지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두 번 나눠 사고, 세 번 나눠 사고, 네 번 나눠 사고. 하락할 때 나눠 살 거잖아요, 보통은. 그럼 그 다음에 한 번만 올라와 주면은 내가 수익이든 본전이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뭘 하면요? 분할 매수를 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으로 한번 볼 건데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추세가 어때요? 제가 추세 강의를 런앤런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추세가 좋죠. 지금 시장도 이러면 좋을 텐데, 그죠? 추세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쭉쭉 갑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분할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냥 위치 잡고 매수했다가 끝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분할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정된 우상향 시장에서는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일괄 매수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만 있어요? 아니죠. 이런 시장도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건 어때요, 지금? 뭔가 급락했다가 쭉 올라왔다가 또 떨궜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랐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추세가 없어요. 이건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 변동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럴 때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좀 운 나쁘게 이런 위치에서 일괄 매수를 해버리면 계속 물렸다가 나중에 그냥 본전 탈출만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내가 운 나쁘게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 나중에 이 정도로만 올라와도 평타, 여기서는 수익 실현 가능해요. 그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타고 가면 일괄 매수, 한 번에 사시는 게 유리하고요. 시장이 막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
나눠서 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방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분할 매매의 목적을 볼게요.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닙니다. 손실 최소화 그리고 이익빈도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괄 매수와 일괄 매도에 비해서 수익률은 낮아요. 당연하죠. 한 번에 왕창 샀다가 위에서 왕창 파는 게 수익률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나눠서 사면 내가 나눠서 살려고 조금 샀어요. 근데 안 떨어지고 그냥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 많이 살 걸 후회할 수 있잖아요. 급등했으니까 일단 파는데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조금밖에 안 샀기 때문에 수익금도 작을 거예요. 당연히 일괄 매수와 일괄 매도보다는 수익률, 수익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죠. 수익금은 적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수익 매도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아요. 왜? 하락할 때마다 매수했을 경우 이게 한 번만 반등해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왕창 사면 산 시점부터 올라가야지 산 시점부터 쭉 하락해서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면 본전에서 팔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매를 하면 수익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매는 결국은 공격적인 투자예요? 보수적인 투자예요? 보수적인 투자죠. 보수적인 투자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분할 매매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매매에서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켜야 나중에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벌어도 한번 크게 부러지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버는 것보단 지키는 거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분할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타기를 하면서 나는 분할 매수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기회에 확실한 개념 차이를 정리하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분할 매수를 볼게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종목 매수 시부터 분할 매수를 염두하고 자산을 배분하여 매수 진입을 하는 것이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되려면 나 이거 한번 샀어. 그리고 나중에 한 두 번 정도 더 살 거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부를 샀으면 이건 분할 매수가 맞아요. 근데 물타기는 뭐냐? 분할 매수 목적이 아니었지만 매수 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량을 그냥 늘리는 거. 이게 물타기예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물타기를 하셔서 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되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물타기는 뭐냐. 내가 더 이상 주식을 더 많이 살 의향이 없어. 그냥 한 번에 천만 원어치 샀어.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급락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서 돈을 더 끌어와서 2천만 원어치 더 샀어. 이게 분할 매수예요. 아, 물타기예요. 물타기.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내가 분할 매수를 할 목적으로 이만큼의 투자금을 요만큼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분할 매수고 물타기는 처음부터 분할 매수할 생각이 없었어. 한 번에 그냥 이만큼 사서 나중에 팔 생각이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주가가 급락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서 돈을 더 끌어와서 그냥 사는 거. 이게 물타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달라요. 물타기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에서 하는 게 분할 매수고 요거는 좋은 매매 기법이고 나중에 수익 가능성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매매 방식이지만 네, 물타기는 네, 잘못된 종목에 했을 경우 왕창 물리고 손실금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하셔도 되지만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 오늘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분할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모든 분할 매수는 일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서 진입합니다. 분할 매수라고 해서 한 번에 매수할 때랑 진입하는 위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초기 매수 진입은 분할 매수와 일괄 매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런앤런 시간에 많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항 돌파할 때 매수하세요. 추세가 전환될 때 매수하세요. 눌림목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세요. 뭐 패턴상 뭐 역헤드 앤 숄더 때문에 매수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런앤런 강의에서 많이 다뤘어요. 이전 강의 제가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 방법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교육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괄 매수일 수도 있고 분할 매수일 수도 있죠. 근데 분할 매수라고 해서 일괄 매수와 매수 위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볼게요. IOK라는 종목인데 자, 추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여기서 바뀌어요. 그죠? 상승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횡보로 가면서 하락 추세를 벗겨냈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네,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괄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 분할 매수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들어가는 위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분할 매수로 내가 일부 물량을 매수했어. 근데 그 다음에 좀 지루하죠. 막 지루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럼 요 위치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는 내가 종목이 아예 없다고 했을 때 첫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요게 이제 추세가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요 추세가 상방으로 둘릴 때 여기서 이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일괄 매수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일괄 매수가 가능하죠. 네. 의미 있는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고 해서 일괄 매수와 매수 위치가 다르지는 않다. 네,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볼게요. 하이닉스인데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됐었던 가격인데 지지선을 깼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회복하면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럼 여기서 분할 1차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물량을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시장이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른 차이인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지만 여기서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럼 이 종목을 손절할 수도 있고 혹은 나 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케이. 네, 추가 매수. 네, 어차피 분할 매수를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를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1차 매수가 됐었죠. 근데 이게 툭툭툭 떨어질 때는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가 안 돼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 하락 추세가 진정이 돼야 되죠. 언제 진정이 됩니까? 여기서 저점을 찍으면서 하락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없었던 사람은 여기서 1차 매수나 일괄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매수 시점이 분산이 됩니다. 이 위치에서 1차 매수가 되고요. 여기서 2차 매수가 되죠. 그럼 평단가는 낮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매도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일괄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가 없었으면 이 위치로 가봤자 본전 매도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을 경우 여기서 수익 매도가 되죠.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장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인데 여기서 이제 고점이죠. 고점이죠. 돌파했죠? 네,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제 급등주니까 아, 이거 좀 무서운데 분할로 들어가야겠다. 분할 1차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분할 1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뭐가 발생했냐? N자형 급등 패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이 위에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죠. 불타기죠. 불타기. 올라갈 때 매수하는 불타기.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 손 떨려서 잘 못하시는 건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죠. 여기서 고점 돌파 한번 되고 한 번 더 돌파되면 N자형 패턴, 급등 패턴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불타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 수익은 어때요? 엄청나게 크겠죠. 네. 그리고 요 위치든 일괄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 그건 다르지 않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를 하면 보통 이제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하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매수한 다음에 잘 올라갔을 때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불타기도 가능한 겁니다. 이 훈련만 잘 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하락할 때 그냥 모아가는 게 유리하다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종목이 KTNG라서 아까 제가 KTNG 말씀드렸죠. KTNG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불안정한 종목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슬슬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슬슬슬 떨어져요.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락할 때마다 그냥 쭉쭉쭉 그냥 모아가시면 편하게 모아가시면 나중에 상승할 때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가져가서 배당 받으셔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는 차트상 타이밍을 잡고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지만 이런 거는 차트상 타이밍 안 잡아도 돼요. 왜? 종목이 KTNG니까. 이렇게 무겁고 안정적인 종목일 때는 그냥 주가 밀릴 때 그냥 슬슬슬 모아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샀으면 주가 떨어질 때 계속 손실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샀어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이렇게 샀으면 조금만 올라와도 단가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굳이 차트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 하락할 때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을 경우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일괄 매수를 한번 했으면 여기까지 와도 본전이나 아니면 조금밖에 수익이 안 돼요.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계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급등할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수는 봤으니까 매도를 볼게요. 매도를 보면 어떤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할까? 이런 위치에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어쨌든 샀어요.
그럼 어떤 위치에서 팔아야 되냐? 이런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왜? 천 고점이니까. 그죠? 여기서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게 확인되면 다 파는 게 좋은데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는 시도 정도를 하고 있죠. 이러면 일단 반만 파는 겁니다. 고점을 여기서 뚫고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분할 매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일단 급등했고 저항대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꽤 커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락 추세로 바뀐 건 또 아니야. 그러면 애매하니까 일단 일부 물량을 매도하는 거죠. 이럴 때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YIK인데 이 종목을 어느 위치에서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위치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는 저항이죠. 제가 저항선에 이제 선을 그었어요. 선 아래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은 저항입니다. 근데 저항이 선까지 올라왔는데 맞고 떨어졌어요? 아니죠. 뭐 뚫고 올라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애매해요. 저항선까지는 주가가 왔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락으로 꺾이는 게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한 반만 팔고 보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할 매도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노공업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요 구간이랑 일치합니다.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저항이기 때문에 아 반만 팔고 가볼까? 해보시면 괜찮아요. 반만 팔았어요. 그럼 여기 추가 상승하면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만 팔아도 좀 꺾여요. 나머지 물량도 팔면 되죠. 네, 심플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베니아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아까 이중바닥 패턴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한 반 정도 매도해보고 더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가져가고 꺾이면 다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꼭 이제 반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파실 수도 있죠. 그것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급등했죠. 여긴 장대 양봉이니까 가져가면 되는데 요 다음 날 좀 안 좋은 봉이긴 한데 그래도 갭으로 뜨긴 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일단 반 때리는 겁니다. 반 때리고 다음 날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인데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의미 있는 위치에서 진행합니다. 의미 있는 위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내가 매수한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만 원에 샀기 때문에 난 무조건 죽어도 만 원 위에서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해야 될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고 매도해야 될 위치에서 매도하는 것이지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과 주가가 말해줍니다. 의미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되고요. 수익률 및 손실률은 숫자일 뿐이고요. 중요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얼마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져갈 땐가 매수할 땐가 매도할 땐가 이게 중요해요. 그것만 보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기본적 분석에 의한 종목 매수는 하락 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아까 KTNG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은 차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락할 때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할 매매 위치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괄 매매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고 또 최근 같은 급락장에서는 일괄 매매 했을 때 매수하자마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또 풀버전 50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할 자료 풍부해요. 네, 공부하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런앤런의 지난 강의들, 풀버전 강의들 모두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마음껏 공부하시고 또 수익률 개선되는데 분명 도움 되실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은 정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